브리핑 1부 뉴스 매거진. 2016년 7월 22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으로 오셨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현기환, 경제부총리 최경환, 청와대 정무특보 윤상현.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거론하면서 김성회 전 의원에게 친박원로 서청원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들이 거론한 대통령의 뜻, 과연 진짜일까? 아니면 자기들이 지어낸 것일까? 김용민 트위터에서 물어봤습니다. 어젯밤 10시 55분까지 1,777명이 참여했는데요. 87%가 박근혜 대통령의 뜻과 부합하며 그 뜻을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3%만 박근혜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며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판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만 조심스럽게 그게 설마 대통령 뜻이었겠냐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죠.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타파가 천지를 뒤흔들 특종을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로부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보여주는 동영상 파일과 자료들을 입수했습니다. 동영상 안에는 이건희 회장이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젊은 여성 여러 명을 안가나 자택으로 불러서 성행위를 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주목할 점. 이 기사를 다른 언론들은 얼마나 받아실을까요?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성주 군민 2,000명이 서울에 올라와서 사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계속되는 한 성주 군민은 물론이고 종교계와 각계의 저항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면서 평화와 경제를 파탄내는 사드 배치 결정 전면 철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잠깐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일방적 사드 배치! 우리는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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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절차 무시한 탈법적 사드 배치! 완전히 무효이다! 송영선 전 의원이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 중국 국민을 거짓대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모양입니다. 송영선 전 의원 아주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한 표현이라며 중국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불편함을 유발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송영선 전 의원의 이 사과로 봉합될 수 있을까요? 송영선 전 의원의 말은 JTBC 토론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들어보시죠. 과거 자기들의 그 청나라 시대 때까지의 사고방식을 지금도 그대로 어디 감히 저는 정말 열받는 게 20년 전에 11억 거짓 떼쓰리들이 어디 이렇게 겁도 없이 지금 우리 한국에 그것은 좀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인 아니 정말 성주의 외부 세력이 개입돼 폭력 사태가 유발됐다는 보도를 내라. 이런 지침이 있었다. KBS 내부로부터 터져나온 고발이었죠. 자, MBC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건협 전국언론노조 대구 MBC 지부장은 서울 MBC에서 성주 군민의 폭력성을 앞세우고 경찰이 수사 전담반을 구성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대구 MBC에다 말입니다. 하지만 대구 MBC는 거부했고 그러자 서울 MBC에서 자체적으로 리포트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시민들이 서울 구로구청에서 부정투표의 증거라며 투표함을 빼앗았었죠. 그 투표함이 마침내 개봉됐습니다. 한 30년 만입니다. 자, 그런데 노태우 후보가 74%, 김영삼 후보가 9%로 나왔습니다. 구로을 전체에서 노태우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불과 28%고 전체도 4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4%라니. 부정투표라는 시민들의 주장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1960년 3.15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은 마늘장아찌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에 딸렸어? 잘하는 재백이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니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을 무분별한 비난으로 몰고 대통령 흔들기로까지 해석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사드를 들여오기로 결정하면 군말 없이 따라야 하고 고위 공직자가 비리 의혹에 휘말려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 봐줘야 한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 말마다나 불통과 폭주, 독단과 전횡, 비타협적인 대결 정치로 과연 대통령이 시민에게 박탈당한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박 대통령 발언 하이라이트 모아봤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 속에서도 지금 일부 정치권과 일각에서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 이것이 정쟁화되어 가고 이것을 재검토하자는 것까지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분열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불순 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합니다. 이번 배치가 결정된 지역의 여러분도 대화와 소통으로
최선의 해결 방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집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 최고 책임자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 지켜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 대변인의 논평은 그야말로 한 줄로 요약됩니다. 기가 차다. 더민주 이재경, 국민의당 고연호,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저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조금도 민심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 독선적 태도와 기어코 국민과 맞서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왔습니다. 국민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국민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으니 도대체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벗삼아 당당하게 소신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측근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민심과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에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가정과 19일, 20일에 걸쳐 국회 대정부 질의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정치인은 비난과 저항에 직면할 때도 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그리고 국민 반대자들과 함께 바로 그 비난과 저항에 대화하고 설득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사드를 둘러싼 작금의 사태로 대통령이 흔들려서 나라가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을 설득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불안해지는 것이다. 무수히 많은 대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부문을 총체적인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한 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보와 판단을 가지고 국회와 국민들의 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와 국민이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적대적인 군비 정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평화적인 외교 전략으로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정 전환이나 국민적 동의를 밟기 위해서 정의당이 제안한 사드 도입의 포괄안보 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하고 앞장서면 될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롭지 않습니다. 주변에 충신 아니면 간신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 반대편에 조선일보가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도 간판을 내리고 조사받을 수 있겠는가? 라면서 우병우 수석 그만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력자와 언론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논리로 충성을 하고 있으니
이건 충신이라고 봐야 합니까? 간신이라고 봐야 합니까? 김진태 의원이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자,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수석에 대한 주변의 여러 가지 의혹이 하루가 지나면 매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만큼 지금 야권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부분이 참 착잡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군중 속에 숨어서 돌 던지기는 참 쉬운 건데요. 예. 좀 차분하게 이성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너 이제 뭐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일단 물러나라? 그거는 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 의혹에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의혹이 있는데 본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니까 당장 내려와서 뭐 계급장 떼고 무슨 조사를 받든지 해라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요. 한쪽 편에서는 우리나라 최대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언론사도 간판 내리고 조사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양쪽도 좀 차분하게 뭐가 나타나는 진상을 보면서 해야지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일단 내려와. 이거는 좀... 일의 순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현직 검사 출신의 비리 사실과 의혹들이 계속되면서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두 야권에서 지금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도입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번에 뭐 무슨 이런 사건 하나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런 국가 수사 시스템을 금방 바꾸나요?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예. 공수처 얘기는 2년 전에 제가 그거 잘 아는데요. 그때도 뭐 하자마자 막 그러다가 우리가 그래서 이 특검이란 제도가 이미 생겼습니다. 네. 어떤 것이 생겼고 그때 특별 감찰관도 만들었고 이렇게 한 것이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또 제도를 바꾼다? 왜 그렇게 하느냐? 예. 이런 이번에 그 검찰 이거 좀 뭐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예. 그 국민의당 정치자금 불법 리베이트 사건 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하.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그 수사 담당하는 사람들의 뭐 힘을 빼고 뭐 제도를 바꾼다는 말을 합니까? 네.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친박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에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홍만표 전 검사장의 탈세 사건과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 사건에 이어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입니다. 여기에 정의당도 가세했습니다. 검사 집단의 기득권 논리로 배지를 박탈당한 바 있었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밝힌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15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고 몰래 변론된 정관 예우 비리를 통해 수백억이 사건 수임료로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비리 의혹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일을 해야 될 검찰이 그 내부에서 부정부패 범죄자들을 키우고 배출하고 있는 광경을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 X파일 특가 검사 명단을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순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서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일이야말로 국민들께서 저를 포함한 20대 국회의원 모두에게 부여한 역사적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제도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이 사상 초유의 검찰 비리 앞에서는 무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12년간 논의만 무성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공수처법 제정안을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만들어내기를 제안합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가 조금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에 관련된 법률 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로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사,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 2급 상당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 등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직무에 관한 죄와 수뢰죄, 직권남용죄,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 알선수재 등 부당행위, 곧 실시될 김영란법 및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죄를 상시적으로 수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는 독립성을 갖는 기구로서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수사 대상인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을 때 그리고 국회 감사원 대검찰청 국방부의 수사 의뢰가 있을 때 수사 개시의 의무를 가집니다. 야3당과 무소속을 포함한 160명의 국회의원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KBS 개혁을 위한 방송법, MBC 개혁을 위한 방송문화진흥회법, EBS 개혁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늘리고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와 특별다수제 도입, 사용자와 노동자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 구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간사의 설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짠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코멘트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방식을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사의 수를 여당에서 7명 그리고 야당에서 6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EBS는 그 특성상 별도로 그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한 명과 그리고 대통령에 의한 교육단체가 한 명을 이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선임과 관련해서도 이사에 특별 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반영시켰습니다.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도입을 하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은 너무 한쪽에 치쳐 있는 사람이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문적이면서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사장으로 추천을 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문서로 좀 형행화되어 있었던 편성위원회에 대해서 이 편성위원회를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 측에서 5인 그리고 방송 부문의 취재, 제작, 편성 부문의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으로 구성을 해서 이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가 실제 방송 편성 규약을 재개정하고 또 방송 편성 책임자를 임명 제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시청자 위원마저도 방송법이 있다 보니까 사장들께서 그냥 임의로 임명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 편성위원회에서 시청자 위원도 추천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시청자 주권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비공개 사유를 제안을 했고 회의록 공개를 보다 원칙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임원들이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와 간섭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게끔 만들었고 특히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골자로 해서 법안을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 이렇게 네 가지 법안으로 오늘 160명의 이름 더불어민주당 116명 국민의당 35명 정의당 6명 무소속 3명 총 160명의 이름으로 잠시 후 의안과에 접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공영방송은 이제 힘없고 상처받은 국민들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보도가 쏟아질 때마다 칼에 베인 듯 아픕니다. 세월호 가족이 그렇고 그 아픔에 함께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사드배치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주 군민이 그렇고 전쟁보다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 또한 그렇습니다. 이 슬픔을 끝내기 위한 싸움에 야3당이 힘을 모았습니다. 늦은 시작이지만 온 힘을 쏟아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직 우리의 공영방송은 버릴 때가 아닙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또 KBS에 MBC에 EBS에 온몸이 부서지도록 싸우고 버티는 건강한 언론인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더 큰 아픔인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연대해 주십시오. 오늘 야3당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이 법안은 다름 아닌 희망의 무기입니다. 정의로운 국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을 희망의 무기에 다시로 놓겠습니다. 뜨거운 응원과 지지로 반드시 국민의 공영방송을 살릴 수 있도록, 이 비극의 시대가 끝날 수 있도록, 피로 세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의의 정당에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동자 대표로 울산에서 당선된 무소속 윤종호 의원이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을 노동자 서민 중심의 희망 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면서 쉬운 해고 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이용수 씨, 유성기업에서 해고당한 도성대 씨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해고된 노동자입니다. 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에 소속돼 있고 기아자동차의 사무관리직으로 입사해서 국내 영업에서 지점장 등을 역임했고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된 후 자진사직을 거부하여 저성과자로 평가받고 해고되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별다른 경영상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직 수백 명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해서 사직을 강요했습니다. 대기발령을 시키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편성하여 관리하였으며 자기 거주지에서 먼 원격지로 전보하여 허드렛 일을 시키고 최하 등급의 인사평가를 하였습니다.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수시로 장기적인 비인격적인 교육을 성과역량 향상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에서 배제된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받았으며 교육은 감시 속에 진행되었는데 아픈 환자가 치료받을 여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은 소위 말해서 빡세게 시행됐는데 이틀마다 평가시험이 실시되었고 또 이틀마다 레포트를 다량 과제 제출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았으며 휴일에도 다량의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교육받은 이후에는 징계가 이어졌는데 저는 네 가지 징계 사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근무 성적 불량, 근무 태만, 지시 불이행, 회사 이미지 훼손, 이렇게 네 가지였습니다. 근무 성적 불량은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적용되었고 지시 불이행과 근무 태만은 그 사례를 조작하여 꾸며냈으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선전활동을 회사 이미지 훼손으로 몰아서 해고했습니다. 저희 조합원이 304명입니다. 네, 해고자가 32명입니다. 그 해고자들의 해고 사유가 참 가관입니다. 사실 27명의 해고 사유는 그냥 두루뭉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3월 25일부터 5월 18일까지의 각종 비위 행위,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의 각종 비위 행위, 5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의 각종 비위행위, 이게 해고 사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해고됐는지를 사실 알지 못하고 해고됐습니다. 해고되고 나면 구제를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민사 쪽으로 해서 법적으로 구제 신청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냐면 저희 같은 경우 그렇게 됐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를 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승소를 했고 행정법원에서 다시 승소를 했고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민사로 가처분을 냈고 1심, 2심을 다 이겼습니다. 3심에 가니까 대법원 판결 직전에 해고를 취소합니다. 해고를 취소하고 다 해고 취소했으니까 다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다시 공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공장 안에 들어가니까 3개월 일시키고 다시 해고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진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대법원 다 다시 해야 되고 민사, 가처분서부터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법원에서 11번째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12번째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선고가 있는 날인데 11번 중에 10번을 이겼습니다. 천안지원에서 딱 한 번을 졌는데 진 사유가 더 가관입니다. 해고를 위한 노력, 교섭을 1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에도 책임이 있다. 이것이 해고 사유입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다시 오늘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나기 전에 다시 해고 취소하고 다시 들어오게 하면 그뿐입니다. 저희 단체 협약에는 부당하게 해고했을 때 평균 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고시켜 놓은 그 사이에 다시 회사는 어용노조를 다시 만듭니다. 그 어용노조와 교섭을 해서 그 사항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징계를 어렵게 하는 조항도 없앴고 부당하게 징계를 했을 경우에 징벌적 조항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잠시 복귀하라고 했을 때, 복귀했을 때 잔업특근 전혀 시키지 않습니다. 임금을 최소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해고합니다. 이것이 회사입니다. 이것이 100번도 가능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복직 판결을 받고도 다시 해고된 유성기업 조합원의 이야기 방금 들으셨지요. 바로 그 같은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미궁 장사랑. 아,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돈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돈,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시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 아유! 고려 생활 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해 소재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시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 아유! 고려 생활 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해 소재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난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이래. 어휴,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당공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크.
큰 물병에 새싹당 홍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당 홍차는 전창걸의 새싹당 홍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당 홍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된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com. 피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역시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집에서는 성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뭐 집에서는 오로지 마약도 하면 안 되지. 안 그래? 닥쳐 이 새끼야. 어? 집에서는 서로 행복해야 합니다. 뭐 집구석 방구석 편안한 날이 없으면 이건 집이 아니라 지옥이지요. 어? 요즘 헬조선의 집권여당 헬누리당 상황에 절망합니다. 뭐 인사드립니다. 뭐 이틀 만에 묻혔구만. 병우야 고마워. 회장님 감사합니다. 어? 연예인을 또 동원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새끼야, 그게 좋은 건 줄 아냐? 덮어진 건 줄 아냐고. 어? 이건희 우병우만 봐도 그래. 어? 영화 내부자들 그대로 아니냐? 어? 민중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개돼지고 특권층은 잠깐 위기는 있을지언정 그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친박으로서는 사드 때문에 또 김성회 녹취 때문에 존재가 위태롭게 됐는데 하여간 큰 비를 피하게 됐다고. 혹시 그 우병우 건이나 이건희 건이나 너희들이 흘린 거 아니냐? 닥치라고. 우리를 뭘로 알아? 뭘로 알긴 개촛 같은 씨발 퍼러지 씹새끼들로 알지 이 새끼야. 어? 야, 그리고 우병우가 개인이냐? 어? 니네 누나 비서 아니야. 비서가 계속 버티는 데다 니네 누나가 역성까지 드는데. 어? 이게 어떻게 남 일이니? 누워 침뱉기지 이 새끼야. 어? 그걸 그 좋다고 그냥. 그리고 어? 이건희 형 거 말이야. 야, 그걸 누가 보도하겠니? 어? 차라리 이건희 기사를 덮으려고 니네가 다시 소환되는 수가 있어. 어? 니네 이름이 다시 동원되는 수가 있다고. 어? 긴장해 이 새끼야. 이 나라 전통 음식이 비빔밥이 아니라 덮밥이 되겠어. 얼굴과 멘탈이 철판이니 기왕이면 철판 덮밥 어떨까? 어? 야, 너 욕개미창이라는 고사성어 아니야? 욕개미창. 뭐? 욕개미창? 미창욕개? 어? 미래창조과학적인 욕하면은 개새끼다. 뭐 이런 건가? 덮으려고 하면 계속 드러난다. 이런 뜻이지. 어? 세상을 착하게 살아 이 무식한 새끼야. 자, 이 법과 원칙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특권층과 그 특권층 밑에서 힘없는 백성이 날마다 고통당하는 현실.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서민, 노동자, 농민, 비정규직 등이 살아날 길? 그렇죠. 이 그들이 살아날 길은, 부활할 길은 딱 하나 있지. 아, 그게 뭡니까? 죽어야지. 아니, 죽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죽어야 다시 살아날 거 아니야. 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어? 서울시 공무원 요성이 북한 출입 기록을 보라고 출, 입, 입, 입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말이 돼? 그래서 국정원이 바로 잡아줬지. 출, 입, 출, 입으로. 야, 그게 바로 간첩 조작 사건의 증거가 됐잖니. 어? 그걸 조작한 국정원. 어? 어느 정권의 국정원이더라? 아니, 그걸 몰라. 누나 정권 아니야. 누나 정권의. 뭐 당치라고. 국가기관이 국민을 간첩으로 몰려고 증거까지 조작한, 그래서 국가가 범죄 집단이 돼버린 그 사건. 그 사건은 뭘로 덮었더라? 그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 문제로 사과한 날이 2014년 4월 15일인데 그 이튿날 4월 16일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가 났었지. 국정원 소유의 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던 세월호가 물에 가라앉은 거야. 어? 가만있자. 뭐 지금 우리를 의심하는 거야? 야, 나 아무 얘기도 안 했다. 어? 누가 뭐라고 하디? 뭐
불순분자 단속기간이야. 어? 낭설 퍼뜨리다가 잡혀가는 수가 있다고. 부디 입조심 몸조심하라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다가 잡혀가면 어? 나는 모처럼 민주투사가 되겠구만. 어? YS의 정치적 아들로서 확실하게 포지셔닝이 되고 말이야. 표현의 자유를 누리다가 마약 혐의로 잡혀가면 그때도 민주투사가 될까? 닥쳐 이 새끼야. 어? 내가 언제 마약했다고. 하여간 음모와 해코지로 정치하던 놈들은 달라요. 어? 고기도 먹어본 놈이 성매매한다고. 아니 무슨 소리야. 성매매가 왜 나와? 이거 내가 착각했구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처갓집 천억대 부동산 매도를 한다. 아니 무슨 속담이 그렇게 길어. 부동산 매도가 왜 나와? 이거 내가 더위 먹었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누나를 팔아서 공천 개입한다. 닥치라고. 공천이란 단어가 들어간 속담이 어딨어? 실수. 고기도 먹어본 놈이 처제가 국적을 바꾼다.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마약한다. 이건 어떨까? 오늘 마약 얘기가 세 번 나오네. 닥쳐 이 새끼야.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니 건님 어떻게 여기까지?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 성매매 소식 때문에 말입니까? 그 성매매는 무슨 그 개소리야.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이고 증거가 많던데요. 아가씨들이 모르는 집에 잔뜩 가던데. 그거는 그 해코지야. 그 이젠 하다 못해서 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 지금의 이 골 때리는 상황을 면피하려는 모양인데. 삼성이 한번 역성 내볼까? 역성을 내다가 역성혁명이 나는 수가 있어요. 공화국이 왕국이 되고, 원래 그 왕국이었지. 박씨 왕국이 이씨 왕국으로 바뀐다고. 이씨 헬조선 시대를 한번 열어볼까? 우리 그 삼성은 그 정치를 안 하려고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그 한번 해볼까? 그 얘기보다도요. 아가씨들하고 방에서 뭐 하셨어요? 그 뭐 하기는 고스톱 쳤지. 고스톱을 어떻게 혼자서 쳐? 아니 어떤 아가씨가 감기 때문에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그때 건님이 그러셨대요. 감기하고 땡땡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땡땡이 뭐였습니까? 그 감기하고 화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어봤지. 딴 데 가지 말고 빨리 앉아서 패 돌리라고 한 거라고. 그 아가씨들한테 돈 준 건요? 그 개평을 준 거지. 그거 내가 다 땄거든. 그 우리 집안은 그 알겠지만은 화폐가 그 종이 쓰레기야. 너무 많아가지고. 갖고 있어서 뭐 하겠어. 부피만 많은데. 그래서 애들한테 줬지. 가져가라고. 야 사회자야 그 니가 그 내 입장이 돼보라고. 5만원권이 5원으로 보여. 5원 알지? 옛날에 그 거북선이 박힌 거. 아 그러면요 마지막에 그 아가씨 한 명한테 니가 오늘 수고했다. 니 키스 때문에 오늘 땡땡했어 이 말씀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거는 그 재용아, 이 저팔계 있지? 이 저팔계가 뭐 팟캐스트 하는 모양인데 그 저 광고 좀 줘라. 갤럭시 광고 그거 집행해 주라고. 지금 그 나한테 와서 그 광고 달라고 나불대는데 그 해주라고. 아니 그리고 이거는 그 네 선에서 해결하라고. 이거 회장님, 제가 지금 광고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 저는 도리어 회장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신 김에 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라고. 뭐? 땅콩차? 그건 내가 자동차 매니아인 줄 어떻게 알았지? 아니 근데 새싹 땅콩차는 땅콩으로 만든 자동차인가? 아, 이 카가 아니고 티입니다. 티. 그 연극하는 전창걸 씨가 자기가 먹다가 효과가 좋아서 상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그 남자한테 아주 좋다고 합니다. 비아그라를 먹을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 그 사회자 네가 써봤어?
아, 뭐 저는 늘 발기 상태입니다. 뭐 키스가 그래서 필요 없고요. 자, 하여간 그 전창걸의 새싹당 공차 이거는요 마누라한테만 써야 한다고 합니다. 전창걸 씨가 당부하더라고요. 마누라한테만. 그러면은 곤란하지. 그저 서민 음식은 너나 먹어라. 아, 나는 이거 먹었다가는 배탈 나겠어.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나오셨으니까 문제 내주시죠. 그 어제 그 성주에서 2,000명이 올라와가지고 사드 반대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 주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요. 괴물이 영어로 땡땡땡이랍니다. 사드는 그래서 땡땡땡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포켓 땡땡땡. 이것도 유명하죠. 여기서 그 땡땡땡은 무엇일까? 아이고, 문제가 너무 쉽죠. 이 문제에다가 키스하고 싶네. 예,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이 괴물, 이 뜻을 담은 정답은 김성회. 사드는 김성회라 아니었습니다. 김성회는 북한 미사일이지. 그게 어떻게 사드냐? 요격하는 게 사드지. 김성회를 우병우로 요격한 셈인데. 그럼 정답은 우병우 아닌가? 아, 그럼 정답을 우병우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이 새끼야. 괴물을 뜻하는 정답은 김영란법. 에이그 참나. 새끼야, 그 한정식집이 문 닫으면 좋겠어? 하여간 오늘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이 정답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로운 책으로 함께합니다.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네. 출판사가 아주 과감한 모험을 했군요. 이렇게 복잡한 이름으로 책 이름을 정해서 말이죠. 메디치에서 나온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자, 오늘은 저자분을 모셨어요. 저자분 김글리 저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글리라고 합니다. 예. 네. 본명이십니까? 본명 아닙니다. 아, 본명이 김춘자라는 소문이던데. 네, 본명은 김귀자고요. 진짜요? 네, 진짜로. 어, 진짜? 진짜로, 네. 그래요? 네, 그게 본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귀한 자식, 김귀자. 네, 본명도 좀 특이하죠. 김귀자가 더 나을 뻔했네. 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또 나름 품은 뜻이 있어서, 네, 필명으로. 같습니다. 아이고, 진짜 책에 나와 있습니다. 본명이 김귀자. 근데 저자 이름은 이제 김글리로 예명 필명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고.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이 뭐 하는 책입니까, 이게? 아, 이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여행 빙자 인생 탐험서라고 하십니다. 여행 에세이는 아닙니다. 제가 1000일 동안 23개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를 쓴 책인데요. 제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물음을 가지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봤던 풍경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힌트를 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여쭙기 전에 네네. 1000일 동안 무슨 돈으로? 네. 아, 네. 간혹 금수저를 혹시 물고 태어났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네. 그렇지 않고. 이름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김귀자. 네, 김귀자. 네. 네, 저는 시골에서 지방 공무원이신 부모님 밑에 태어났고요. 저희 형제가 다섯 명이에요. 예, 예. 경비는 예.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일하면서 마련을 했습니다. 아. 네, 중간에 여러 일을 많이 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적금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돈 모으는 걸 굉장히 잘해서. 예. 그 돈으로 다 충당을 했죠. 그리고 제가 돈을 좀 적게 쓰는 노하우를 어렸을 때부터 터득한 게 있어서요. 훔친 건 아닐 테고 뽀리 깐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 예예예. 예, 예. 아, 어렸을 때 많이 했죠. 근데 여행을 보통 예. 생각하시면 돈을 되게 많이 있어야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대부분 하시거든요. 예예. 예. 근데 제가 직접 여행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돈이 있으면 훨씬 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히치하이킹으로 움직인다거나 예예. 예. 그리고 뭐 버스킹을 해서 예. 이제 돈을 충당을 해서 계속 이제 여정을 이어간다거나 이제 자전거를 통해서 여행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돈이 없이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버스킹이
뭐 악사. 네네, 그렇죠. 예. 길거리 악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 돈만 쓴 게 아니라 돈을 벌기도 하면서 여행을 그쵸, 하셨다. 그쵸. 네, 저도 여행하다 이제 돈이 떨어졌을 때 예. 그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뭘 하셨어요? 제가 그때 팸플룻이라는 네. 그 악기가 있어요. 대나무를 예. 이렇게 옆으로 쭉 네. 연결해서 남미에서 많이 부는 악기가 있는데 예, 예. 이제 그거를 갖고 다니다가 이제 취미로 부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뭘 할까 예. 하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거리로 나섰죠. 예. 그래서 제가 4일 정도 했는데 숙박비를 벌었어요. 연주 실력이 좌우합니까? 그 수익은? 제가 느낀 건데요. 예. 재능이 중요하진 않다. 용기가 중요할 뿐이다. 용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하면서 늘어요. 이게 생계가 달리면 예. 이게 좋아지더라고요, 실력이. 불쌍한 어떤 연민애정을 자극하는 뭐 그런 겁니까? 분명히 그런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도 연주가 상당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들어도 그렇군요. 어느 나라 가셨습니까? 제가 책을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사진만 보았는데 우울한 나라를 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계획이 없었어요. 땡기는 대로 여행을 가자 해서 중국에서 실크로드 따라서 이제 중앙아시아 거쳐서 터키까지 갔고 근데 터키에서 이제 북아프리카, 뭐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이런 데 갔고요. 이제 거기서 사실 유럽을 가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겨울이 와서 예. 너무 춥다,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남미로 가서 그 체게바라 형님 있으시죠? 그 모터사이클 경로를 똑같이 제가 따라서 여행을 체게바라 형님이 쿠바 분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쿠바로 갔지 나중에 네. 예.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셨고 예. 쿠바로 가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 경로를 따라서 쭉 버스 타고 아 그래. 책 제목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와. 지금 말씀하셨던 천일 동안의 해외여행 어떻게 그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원제는 니트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이슬람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권이 많고 그거에 예.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살아가는 기준도 굉장히 다르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좀 많이 깨지는 게 있더라고요. 예. 살다 보면 과연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옳은가 이게 그른가 이런 게 없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근데 그 와중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관찰하면서 느꼈던 건 예.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가 그 느낌이다. 예. 어떤 방식을 택하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든 그걸 제가 느끼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세계 최초 오답 안내서라는 부제가 오답 안내서 네. 우리에게 정답이 있다는 것처럼 사실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예. 살면 성공한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사실은 저도 그렇게 남들이 조언해 준 대로 따라서 살아봤는데 어떻게 살아보셨어요? 뭐 아침이면 어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뭐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하고 예. 저녁이면 이제 자기 개발하러 막 굉장히 바쁘게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뭐 세미나 활동도 하고 굉장히 바쁘게 살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여행 다니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사회가 만들어주는 그런 기준이나 정답이 아니고 나만의 답이 필요하다. 그 나만의 답이 틀린 답이 아니고 예. 그 오답이라는 게 이제 나만의 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제목에 나왔던 건 이게 에피소드 중에 부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굉장히 잘하고 싶어서 항상 이제 많이 발버둥 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 이제 여행을 떠났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발버둥 치면서 네. 남들이 하라는 대로 살지 않아도 네. 되겠다. 네. 그 결론, 그 답을 얻으셨다. 네네. 네.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오히려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이 하라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네네. 더 행복할 수 있겠다. 네네. 네. 그 이야기는 또 내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정의의 여신님, 정답 송영선 맞히셨습니다. 어찌 저 이름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식민지 침탈의 기억이 있는데 수도 한복판에서 자위대 행사하는 것이 뭐 어떠냐는 정말 심각한 여자. 지금도 가장 잊히지 않는 동영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연극을 할 때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쌍욕을 퍼붓던 저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팟빵을 통해 김용민 브리핑을 듣다가 글을 남기고 싶어서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지독한 귀차니스트인 제가. 그때 그 동영상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지금은 누가 박근혜를 상대로 그 당시와 똑같은 연극을 하면 어떨까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하면 저들이 법적으로 문제 삼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환생경제, 환생국민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람이 소중한 나라, 정답 송영선 맞히셨습니다. 모든 언론 매체에 대한 불신감으로 정치에 관심을 끊고 살던 50된 전업주부입니다. 이명 박근혜가 당선되면서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서 정치에 무관심했지만 이번 총선 즈음에서 여러 팟캐스트와 김용민 브리핑을 알게 돼 다시 관심을 갖고 정권교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권 말기가 될수록 점점 도를 더하는 폭정에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이제는 이슈가 너무 많아서 꼽을 수도 없습니다. 야권의 승리로 뭔가 제동을 걸어줄 거라는 희망은 너무도 조용한 야권 반응에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라가 너무 망가져서 정권 교체가 의미 없어질까 봐 조바심이 나기까지 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6.29를 겪은 세대로서 답답합니다. 6.29 이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뿌리 내렸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보면서 이제야 민중이 권력의 민낯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옵니다. 부디 이 불길이 꺼지지 않고 들불처럼 일어나서 이 정권을 항복시키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 두 분께는 북 에디션이 협찬한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 1 보내드리겠습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연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두 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 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 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 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아,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 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 그 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라고 있다고요? 예, 잘 모르시겠죠. 예. 아니, 그 있으면은 우병우 민정수석, 이거 뭐 제대로 감찰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또 예. 현기환 정무수석이 그렇게 전화로 협박할 때까지 이분은 뭐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 친인척 비리나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기구로 만들겠다. 예, 공약으로 내놨고, 그래서 2015년 3월에 이 특별감찰관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특별감찰관도 임명이 됐고요. 그런데 지난 6월에 이석수 감찰관이 국회에 나왔는데, 네, 백혜련 의원이 물어봤어요. 그동안에 실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찰 개시를 한 게 없다. 지금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년 예산이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어이구. 세월호 특조위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게 있죠. 세금 도둑이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면서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는데 지금 그 아무 실적도 없이 이 유명무실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 이건 그야말로 이건 세금 도둑 행태나 마찬가지죠. 예. 예, 그런 예. 측면에서 어쨌든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다는 존재를 좀 예,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제도를 조금 더 저 들여다보면 그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정수석이나 정무수석이나 다 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신분 관계가 발생한 이후에 비위 행위만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친척이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리고 이 수석들은 수석 이후에 그 직무 과정에서 벌어진 비위 행위를 이제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의 강남 땅 거래 뭐 이거는 대검 수사기획관 시절의 일이니까 그거는 뭐 변론으로 친다고 해도 예. 지금 아들 의병 그 꽃보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민정수석의 현직에 있으면서 아들이 지금 그렇게 특혜를 받았다는 거고 특별감찰관법에서는 인사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감찰에 착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 우병우 수석의 아들의 의경 배치도 이것도 인사 문제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일단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냐 이것도 지금 공개적으로 밝혀진 건 없고 그냥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감찰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금 뭐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진 상태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특별감찰관실이 감찰에 착수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도 결국은 저 마지막엔 검찰에 고발 내지는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검찰의 수사로 이어진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더라도 검찰을 다 장악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어떤 비위나 이것을 제대로 밝혀내기는 이 사람이 현직에 있는 한 쉽지 않다는 그런 또 현실적인 한계도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뭐 거의 유명무실하고 이거 뭐 예산 도둑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 표현에 의하면은 예. 이거 네네. 그대로 내버려 둬서 되겠습니까? 이건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뭐 공직자 기강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은 이미 민정수석실 에서 지금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민정수석실은 어디서 감시를 하느냐 그러면 특별감찰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지금 돌아가지도 않는 거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진짜 공수처라든지 다른 방식의 그 감찰기구를 두는 게 낫지 청와대 안에서 이런 특별감찰관실이라는 지금 중복되는 조직을 놓고 유명무실한 제도를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들고 나왔을 때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뭐 검찰 개혁, 뭐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뭐 하나의 방안으로 갖고 나왔는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 무슨 여러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동생 박지만 씨 얘기도 있고 올케 서향희 씨 얘기도 있고
친인척 문제가 이제 시끄러울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우려 내지는 네거티브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친인척 관리를 깨끗이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공약을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공약은 제가 보기엔 파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실현이 돼서 세금이 지금 그렇게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아, 이거 좀 잘못된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은 일단 공수처가 대안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은 공수처를 만들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여당에서는 어때요? 여당에서는 당론으로는 공수처에 반대를 하고 있죠. 네, 일부 비박계 의원들, 주호영 의원이나 뭐 김용태 의원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참에 공수처까지 만들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여당이 똘똘 뭉쳐서 당론으로 반대를 하면은 당장 그것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이니까 한번 야당이 힘을 모아서 추진을 해볼 타이밍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반란표 한 10여 표만 있으면은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면. 그렇죠. 예. 그런 반란이 일어날지 예, 그것도 지금의 어떤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이제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여튼 뭐 흥미로운 지금 이슈이긴 합니다. 예. 그러면은 본회의에서 이게 상정이 되면 되는 건데 불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180석이 그러니까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신속 처리 요건이 되는 것이고 예. 예.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없어도 상정이 되는 거죠. 예, 3분의 예, 2가 예. 찬성을 하면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상정을 한 다음에 바로 표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예. 큰 어려움 없이 그 통과가 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반란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예. 예. 반란표가 있으려면은 그 반란을 하는 사람들이 당내에서 갖가지 그런 탄압과 이런 그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인데 이 새누리당 정치인들 아무리 비주류라 하더라도 그걸 기대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걸 잡아 끌어당기는 구심력, 예. 구심력이 얼마나 강하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그 장악력이 아직까지도 있느냐,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되겠죠. 예. 야당이 여기서 한번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건 뭐 무슨 뭐 야당이야 항상 그래야죠. 예. 지금 뭐 야당만 좋으라고 하는 법도 아니고 말이죠. 예. 이것도 네. 국민적인 어떤 동의, 대의가 있는 일인데. 정치적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자기들이 먼저 공수처 하자고 했으니 그러면은 끝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도발을 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도발을 했어요. 불순 세력 이야기하고 말이죠. 예. 이게 언제적 나왔던 단어입니까? 불순 세력. 그러니까요. 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는 것도 약간 좀 저 뜬금없긴 합니다. 지금 예. 우병우 수석의 의혹이 엄청나게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의 위험을 또 강조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분열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간 것입니다. 예. 모든 문제에 불순 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저희 회사의 그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 이 불순 세력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셨대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불순 세력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나 예.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 사용을 한 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남남 갈등, 국론 분열, 선전 선동, 뭐 갈등과 분열 뭐 이런 단어 썼는데 불순 세력이라는 단어는 이제 뭐 처음 이제 사용했다고 하고 예. 그래서 그 이 말을 과거 독재자들은 어떻게 썼나를 이제 검색을 해봤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박정희와 불순 세력으로 검색을 해보니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에
학원 내 불순 근절 긴급조치 사후 선포의 배경과 의의라는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더래요. 예. 민청학년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 세력의 배후 조종하에 그들과 결탁하여 이런 이제 그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예. 예, 전두환과 불순 세력으로도 검색을 해봤더니 1985년에 학원 소유 불순 세력 엄단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답니다. 학원 노사 문제를 야기시키는 불순 세력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들이 말하는 불순 세력이라는 것은 어쨌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을 다 지금 불순 세력으로 몰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도 사드에 반대하면 불순 세력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 불순 세력이라는 게 성주 주민들을 얘기하는 건지, 예. 아니면 뭐 예. 보수 언론에서 말하는 외부 세력을 말하는 건지, 사드 배치 결정에 반대한 야당인지 언론인지, 그 자기의 어떤 그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소신에 반대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 불순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성관용 선임 기자는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용한 불순세력이라는 단어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사용하는 불순세력이라는 단어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독재자들의 언어와 사고를 이제 닮아가고 있다고 이제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박정희, 전두환의 언어를 차용하긴 했지만 그들의 행동까지 따라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싶다고 이제 글을 끝마쳤습니다. 지금 불순 세력 발언을 계기로 몇몇 언론에서는 지금 대대적인 공안 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상당히 좀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게 좀 사실이죠. 그런 좀 우려를 표현한 좀 글이었습니다. 예. 예. 아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저 공안 정국 동력이 있을까요? 뭐 최대 공격이 최대 수비라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수세에 몰릴수록 몸을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반격을 가려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고하는 그 사고의 틀의 범위를 뛰어넘는 사람이라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야지 뭐 조심히 좀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여기에 응전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그런 식으로 레임덕 위기를 돌파하려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예, 무리수를 둔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잘못 수를 쓰면은 단통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우병우 수석을 지금 어쨌든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가시기 바란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병우 수석을 안고 가겠다는 점은 이제 분명히 했잖아요. 이것은 우병우라는 폭탄을 자기가 안고 가겠다는 거고 이거 자체가 이제 무리수이고요. 언제 어디서 무슨 언론의 검증이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거고 어쨌든 이 우병우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공안정국이나 사정정국을 걸 수는 있겠지만 우병우라는 사람이 만약에 꼬꾸라졌을 때 예. 그때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예,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레임덕이 아니라 정말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텐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안고서 지금 상당히 위태로운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우병우라는 난파선에 뛰어든 박근혜. 같이 침몰할지 한번 좀 지켜볼 일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죠. 예, 네. 예. 자,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이분 그 직함이 뭡니까? 이 당 안에서? 글쎄요. 그냥 전 혁신위원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정확한 예, 예. 직함은 모르겠네요. 예.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이분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그래서 차기 당대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승리 공식을 만들고 승리의 드라마를 연출해야 한다. 예. 국민에게 사이다가 되는 당대표가 되겠다. 그리고
당 대표는 국민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강력한 후보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년 대선에서 야권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대선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강력한 당 대표가 되겠다. 이런 출사표를 이제 내민 건데요. 지금 송영길 추미애 이제 양자 구도가 약간 좀 맥이 빠지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예. 이렇게 예, 대중적으로 이렇게 인기 지지도가 이제 큰 그 정치인들이 아니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의 출마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어떻게 흥행 카드로 작용할지 이게 좀 이제 관심거리인데요. 예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체제,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제 사실상 분당 체제로 나가버리고, 당이 이제 위태로울 때 그 문재인 체제를 바칠 수 있었던 게 김상곤 혁신의 어떤 그 혁신 작업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도 이제 가깝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김상곤이라는 사람이 전당대회에서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관심거리인데요. 근데,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는 뭐 약간 좀 거리를 두는 지금 모양새예요. 문 대표와 관계가 나쁘지는 않은데, 정치적으로 이제 가깝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 약간 이렇게 좀 거리를 좀 두고는 있고, 일단은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이제 광주일고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호남과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친문 쪽에 이제 세력을 업었다고 이제 주장하는 추미애 의원한테 약간 더 피해가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그러면.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누구냐를 이제 보니까 예전에 그 혁신위에서 같이 활동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원식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 혁신위원으로 있었던 뭐 김연건, 정춘숙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을 이제 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재근 의원, 그 김근태 전 의원의 이제 부인인 인재근 의원도 상당히 호의적이라고 하고, 예. 안민석 의원도 좀 호의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혁신위 멤버와 그리고 민평년 쪽 의원들이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을 하는 그 지지 그룹이 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약간 좀 맥이 빠지고 제 흥행 요소가 좀 부족했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구도에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뛰어들므로 해서 약간 흥행 요소가 생긴 건 사실이다. 그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청래 전 의원은 출마 의사가 있습니까?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혁신, 야당의 선명성, 이 화두를 이 이니셔티브를 줄 만한 사람은 어느 후보라고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아닌가 싶고요. 네, 연세가 좀 있으시긴 하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서 혁신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혁신안을 이제 내놓았고 예, 예. 또 경기도 교육감을 하면서도 이른바 혁신의 아이콘으로 이제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강한 야당, 선명한 야당, 혁신하는 야당 그런 측면에서는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그 이미지는 더 보여주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경기 교육감 할 때 무상 급식을 최초로 시행했고 이 땅에서 뭐 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보편적 복지의 하나로 끌어올린 주체기도 하죠. 김상곤 전 교육감의 당권 레이스 가세 이게 어떻게 여파를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도 한겨레 김태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후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이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이점 02-455-8087.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두 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만원에서 4만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오,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봅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별로 안 좋아하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정부가 좋아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기본소득 도입 반대 77%.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사실은 그 현대경제연구원이 이제 어제 발표한 자료는 기본소득에 관한 설문이 주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예. 어제 발표된 자료의 제목이 경제행복지수 조사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 내용은 뭐 대충 한국 사람들이 진짜 더럽게 불행하다 뭐 이런 결론이었고요. 예. 특히 이제 뭐 노후 대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무척 심하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로 느끼는 게 노후 준비가 제일 높았고 뭐 자녀 양육 및 교육, 주택 문제, 일자리 부족 이런 순서였다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잠깐 얘기를 하고 지나가면 지금 맨 끝에 그 4위인 일자리를 빼고 나면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핵심 요소 1위에서 3위, 노후 준비 부족, 예, 그리고 자녀 양육 및 교육, 주택.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국가의 정책으로, 복지 정책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소셜 서포트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지원.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국가가 나의 벗이 돼주는 정책으로 사실 해결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가 조금만 더 복지 국가가 되면 국민들이 상당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보고서 결론은 한국 사람들은 20대에는 취업, 30대에는 주택, 40대에는 자녀 양육, 50대 이후부터는 노후 준비. 이것 때문에 평생 불행하게 살고 있다. 뭐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 행복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서 뭐 요 보고서에 대해서는 따로 덧붙일 말씀은 없는데요. 제가 이제 무척 흥미로웠던 건 처음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본소득에 관한 설문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 보고서가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진행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08%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의식을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가 77%, 찬성은 20.6%,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습니다. 예. 근데 좀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이 헐거운 사회안전망 때문에 노후 준비 부족을 걱정을 하는데 정작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했더니 반대가 77%가 나왔다는 게요. 네, 저는 사실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요, 당장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 넘어야 될 벽이 되게 많죠. 그리고 워낙 지금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도 20%의 찬성을 얻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라는 그 시민단체 이사장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나라 기본소득 운동의 핵심 이론가시죠. 그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기본소득이 정책적으로 입안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증세 동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 근데 저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증세 동맹이라는 표현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내 세금을 써서 이건희한테도 월 30만 원을 줘야 되냐, 말이 되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매일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근데 주로 어느 층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중산층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산층은 그 고소득자만큼은 아니어도 상당수의 세금을 지금 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세금을 저런데 써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중산층, 또 특히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기본소득 제도는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증세 동맹,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좀 특이한 경제 모델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죠. 발테르 코르피 그리고 요아킴 팔메 요 두 교수가 1998년에 논문에서 제시를 한 건데요. 재분배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우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집중해서 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 오히려 결론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줄어든다. 이걸 연구를 해낸 겁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100 정도의 복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평소에는 50 정도를 빈곤층한테 쓰고 나머지 50 정도는 중산층에게 베풀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야 70 정도를 가난한 층에게 몰아줘야 되지 않겠냐 70%를 이렇게 사회가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100에서 70 정도가 빈곤층에게 돌아가서 혜택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왜 그렇냐면 지금 그 복지 예산을 주축이 되는 것은 전부 다 중산층의 세금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100을 70대 30으로 나눠버리면 중산층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야 야, 세금은 내가 내는데 왜 복지는 빈곤층이 다 가져가 이렇게 열이 받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복지 규모 전체를 줄이는 정당에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사회의 복지 총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100이 아니고 한 60 정도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60 중에 70%를 빈곤층이 가져가 봐야 42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50대 50으로 나눴을 때보다 오히려 더 빈곤층에게 복지를 몰아주자 하면 복지 혜택이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총량이 더 줄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복지를 보편적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편복지의 최근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일정한 세금을 내는 계층, 중산층이죠. 이 중산층을 매우 잘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복지를 시행하면 혜택을 받는 중산층 스스로 증세에 찬성하고 전체적으로 복지 규모를 키울 수가 있어요. 결국 기본소득의 핵심인 중산층이 입장을 우리 쪽으로 넘겨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걸 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지금 기본소득을 하려면 월 3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요. 184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죠. 예. 2016년 국가 예산 규모가 386조 원이니까 184조 원은 뭐 엄청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소득이라는 건 기존 복지 제도를 전부 놔두고 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별 복지 중에 상당수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겁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면 노인분들 기초연금 20만 원 드리는 거는 다 대체해버리는 거죠. 이걸 한 9조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비슷한 논리로 무상보육 예산, 기초생활보장 예산,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연금 지원 예산 이런 것들은 대체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27조 원 정도를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157조 원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증세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2013년 기준으로요. 한국의 총 조세 수입이 GDP 대비 한 2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OECD 평균은 한 3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끌어들여도 추가로 들어오는 재정이 무려 18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 기본소득 다 하고도 30조 원이 오히려 남는 거죠. 이거를 이제 교육과 의료복지를 강화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인 겁니다. 우리 조세 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까지만 높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하자고 하면 중산층이 거부감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증세하자고 그러면 중산층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도 저게 제대로 쓰일 거라는 믿음이 너무너무 낮은 나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얘기를 하면 새누리당에서는 결국은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뭐 역선전을 하고 반대도 할 거고요. 예. 이걸 이제 뚫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증세 동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중산층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자 증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 여러분들의 세금 부담이 거의 안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금 부담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게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매월 30만 원씩 당신들한테 돌아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러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 문제는요, 결국은요, 그 증세의 문제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논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부의 재분배에도 엄청난 역할을 할 거고요. 진짜 파격적인 실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수래에게 도급이 안 된다면 다양한 방식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남시 청년배당 같은 건요. 예. 정말 매우 매우 훌륭한 모범 사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를 한국 사회에 던졌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여기에 지역화폐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는 이제 성남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 이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청년배당 지지자로 돌아섭니다. 중산층하고 소상공인을 한꺼번에 이 증세 동맹에 가담을 시킨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내냐 관건인데 성남시는 이걸 멋지게 해낸 거죠. 아무튼 이제 출발점인데요. 아무것도 없었던 기본소득 제도가 언급을 한 것 자체만으로 이제 2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 이걸 이제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건 얼마나 많은 중산층 자영업자분들을 이 제도를 찬성하는 동맹자로 만드는에 달려 있고요. 부디 지금부터라도 더 활발한 논의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설득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자들이 없으면은 뭐 쉽게 설득이 될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 또 무슨 무궁한 논리를 펼치면서 네. 이걸 저지할지 잿가루를 뿌릴지 네. 네. 참 뭐 하여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예. 궁금합니다. 예. 복지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 최대 걸림돌 바로 이 수구 부패 언론입니다. 이자들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느라고 이렇게 국민들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정말로 소수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척 하려니까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조선일보도요. 예. 하여간 이 언론으로 인해서 될 일도 안 되는 진도가 나가야 하는데 진도가 못 나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좀 간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야기. 예,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요. 자, 이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침몰할 뻔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한국 경제를 상당히 성숙한 토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고요. 당연히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후자시겠죠? 아니요. 저는 후자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가 아니고 한국 경제의 가장 혁신적인 순간이었고 가장 많이 기여를 한 순간을 그 87년으로 꼽습니다. 예. 그러니까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789 노동자 대투쟁, 87년도 노동자 대항쟁을 불렸던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얼마나 그 일이 한국 경제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었는지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미국 사례를 제가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헨리 포드요. 그러니까 자동차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또 현대 경영의 신이라고도 불렸고요. 근데 이 포드가 남긴 유명한 경영학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914년에요. 포드가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거의 3배 가까이를 높여버린 거예요. 근데 일당을 하루 5달러를 제한을 한 건데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었냐면 당시 공장 근로자들 하루 평균 일당이 1.7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3배에 가까운 돈을 지급을 한 거죠.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심지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포드가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고임금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요. 5달러 1당의 그 일자리를 얻고 싶은 사람들이 포드 공장마다 근로 노동자들이 줄을 서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번 취업을 하면은 절대로 이 회사를 나가고 싶지 않아서 업무 효율성이 너무너무 높아진 거죠. 이 임금 인상 이후에 포드 자동차 이익이 2,500만 달러에서 5,700만 달러로 갑자기 갑절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임금이 높아져서 1년을 해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전부 다 1년 일하고 나서요. 포드 자동차를 구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 예, 내 회사가 만든 자기 차를 사기 시작하는 거죠. 아, 포드가 실제로 이 일을 해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고임금 정책은 내가 펼친 어떤 경영 정책보다도 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율적이었다. 월급을 많이 주는 게 비용 절감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아, 여기서요, 그 현대 경제학이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동자는 곧 소비자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는 공장에서 일을 하지만 공장에서 나오면 제품을 사서 쓰는 소비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일체성 때문에 노동자에 대해서 올바르게 처우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활발한 소비를 유발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반면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본가들은요. 자본가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들이 재벌들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사내 유보금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본은 돈을 벌지만 자본은 본능적으로요. 그 돈을 소비하지 않고 축적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총소득에서 자본 쪽으로 넘어가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그 돈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경제에 돌지를 않죠. 그럴수록 이제 소비가 침체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겁니다. 1987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새마을운동 이야기 드리면서요. 우리가 박정희 덕분에 이렇게 산다. 이 논리가 얼마나 황당한 건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저는 한국이 지금 이렇게나마 성장한 나라가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이제 뭐 지정학적인 유리함이 저는 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87년도 노동자 대투쟁을 꼽습니다. 수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요. 한국이 연 10% 넘는 고도 성장을 이루는데요. 예. 1987년부터 97년까지 10년 동안 평균 경제 성장률이 무려 8.3%입니다. 매년 8%씩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고도 성장이었죠. 예. 근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당시의 3저 현상, 그러니까 저달러, 뭐 저금리, 저유가 그거 덕분 아니냐 이렇게 변론을 하기도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그 이유 때문에 그 10년이 그렇게 화려했다면 뭐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지금이 딱 3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는 막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3저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우호적 요소이긴 하지만 핵심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수치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1987년 6.29 선언 이후에 노사 분쟁이요. 하루 평균입니다. 하루 평균 44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무려 3,241건의 분쟁이 6.29 이후에 80일 동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파업하고 분쟁하는 회사들이 44곳이 평균 있었다는 거죠. 예. 엄청난 대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해에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요. 역대 최고였습니다. 무려 19%였습니다. 19%. 그 다음에 임금 인상률도 19.5%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5%였는데 이거 빼도 실질 임금 인상률이 무려 13%였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소득이 이때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1989년도 노동조합 조직률 20%. 조합원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합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부의 재분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1992년에 그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그 지니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평등한 거거든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 0.256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 이때 자동차 같은 경우도 헨리포드 효과가 나타난 거죠. 현대자동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내수가 수출을 앞세웁니다. 노동자는 곧 소비자다.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이게 현실로 드러나면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1987년부터 96년까지 매년 일자리가 50만 개가 늘어났었습니다. 1994년에서 1996년까지 고용률은 역사상 최고치였습니다. 61%였습니다. 정말로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조합 운동이 활성화되니까 취업자 숫자가 늘어나고 고용률도 높아지고
임금도 빠지고 소비도 좋아지고 예 이런 선순환 구조가 확보되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몇몇 재벌들이 외자 도입해 선탕질 치는 바람에 외환위기가 왔고 이후에는 정반대가 돼버립니다. 노동조합 운동이 약화되고 약화되니까 취업자 숫자도 늘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고용률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이런 이제 악순환 고리가 지금 그 이후부터 한 20년 동안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아, 다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 노동조합의 강화 그리고 노동운동 활성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요, 노동자들의 지위가 튼튼한 나라는요, 경제가 쉽게 안 무너집니다. 독일 같은 나라 한번 보십시오. 노동자 지위가 튼튼하니까 어지간한 경제 위기 다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안 돼도 내수에서 다 커버가 되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미국, 프랑스 다 한 번씩 경제가 꼬꾸라지는 직전까지 갔는데 독일은 없습니다. 끄떡도 안 합니다. 지금 독일이 다시 유럽을 호령하는 경제 대국이 된 이유가 그런 거죠. 더 많은 노조, 더 많은 노동자의 권리 이런 게 빛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노동자는 곧 소비자다. 이 전제가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하여튼 뭐 1987년을 회고하면서 아, 참 우리나라 자본주의 현대사에 이렇게 빛나는 시기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새삼 기억이 나서 그때 그 노동자 대투쟁의 경제적 의미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사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노동자의 힘이 가장 강대했던 때가 1987년 그때 아니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네. 그렇게 노동자들이 뜻을 또 힘을 함께 모으던 때 그때 소득도 증대되고 네. 애사심도 커지고 그러면서 그렇죠. 또 한국 경제 성장 그야말로 탄력을 받았고 네. 근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네. 뭐 결국 자본의 압박이긴 했겠습니다만은 노동자들끼리 분절화된 거 아닙니까? 뭐 이 사람들하고 연대했다가는 또 투쟁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그야말로 독버섯처럼 번지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정규직 노동자조차도 헬조선을 호소하는 이런 현실. 예. 결국 결론은 하나네요. 노동자의 힘이 강해져야 노동자가 행복해진다. 네.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영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국민을 순수한 국민, 불순한 국민으로 나누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이 땅의 모든 불순분자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박 동지가 불편해하는 모든 것을 곧바로 수사 대상으로, 기소 대상으로, 처벌 대상으로 만들어내는 미래 창조 과학적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집행자 우병우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사드를 서로 내 방에 설치해도 그 어떤 국민도 반대해서는 안 되는데, 평화가 어떻고 냉전이 어떻고 미국 MD 편입이 어떻고 하면서 수만 가지 반대 논의를 펴는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드가 그렇게 싫으면 사드가 없는 나라로 이민을 가면 될 일이다. 또 우병우 같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정권 실세가 싫으면 그 실세가 없는 실없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로 이민 가면 될 일이다. 이 나라에 굳이 남아서 불순한 국민이 되려 한다면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를 선택하는 셈이 된다. 박근혜 동지는 이제 더 참지 않을 것이며 목표는 지난 총선에 야당을 찍은 불순분자 원수 암덩어리를 단두대에 세워서 이민 간다고 할 때까지 미친 개를 동원해서 살점이 뜯겨져 나가도록 물고 늘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박동지를 찍은 1500만 정도의 인구만 남게 하면 땅이 널널할 텐데 그때는 인가가 없는 지역마다 사드를 설치해서 아버지 시대로 끝난 사공화국을 사드공화국으로 재건할 것이다. 아울러 핵마피아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바닷가의 해수욕장 횟집보다 더 많은 원전을 지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역하고 끝까지 헌법에 적힌 치명적인 오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말을 진리인 양 떠드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불순분자들은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할 것이다. 불순분자들은 박근혜 동지에게 찾아가 큰절을 올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평생 까불지 않고 조용히 지내며 살겠다. 다음 대선에 반기문이 아니라 송영선이 출마해도 찍어주겠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사흘째 폭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전라북도 전주, 익산, 완주에 폭염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더위 오늘 낮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일요일까지는 북한 지방에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더위를 식히는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MBC 해직 기자인 이용마 박사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대통령의 말대로 온갖 시련에도 꿋꿋이 버텨야 한다. 조중동까지 나서서 벌떼처럼 쏘아대도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 단순한 개인사 혹은 가족사일 뿐인데 마치 국가의 근본이 무너진 것처럼 하이에나인 양 공격하는 무리들에게 굴복하지 말라. 우병우 수석이 사퇴하면 그게 곧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이다. 대통령이 우병우 수석을 리틀 김기춘으로 보고 그토록 신임하며 국가의 중대사를 모두 맡겼는데 그 장본인이 나가버리면 대통령은 무엇이 되겠는가? 우병우 수석, 많은 상처를 입겠지만 그걸 감수해야 진정 충신이라 말할 수 있다. 외국인이 돼버린 처제 문제를 포함해서 꽃보직 의경 아들까지 별의별 일이 다 터져나왔다. 노무현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망신주기, 진경준 홍만표 등과의 관계, 전관예우 의혹 등 갖가지 일이 이미 다 쏟아져 나왔다. 더 이상 무슨 일이 또 터질까? 지금 물러나면 이미 맞은 매가 너무 아깝다. 더 나온들 구속사안만 아니면 문제될 것이 없다. 우병우 수석 역시 여기서 그만두면 막장이다. 돈이 아무리 많은들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당에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는가? 우병우 수석이 물러나면 또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 민정수석이 들어올지 모른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고른 인물들이 어떤지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때 가서 구관이 명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계속 버티자. 조중동은 의리도 없는 세력이다.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잘 밀어주다가 총선 하나 졌다고 갑자기 돌아서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배신의 정치다. 정치판에는 원래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붙는 배신자들이 많이 있는 법이다. 소위 비박이라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좋으나 싫으나 총선을 함께 치러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희생양을 찾고 있다. 이 배신의 무리들을 뒤엎고 허수아비 반기문을 내세워서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자. 자신과 다른 목소리에는 철저히 귀를 막고 자신의 원칙과 신념만 지키는 박근혜 대통령을 결사 옹위하자. 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